자,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연예인들이 다음 주에도 또 입당식이 연속으로 있어서 오늘 예고된 분 중에 바쁘셔서 미처 오지 못한 분이 한두 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유명한 가수분들이 또 많이 또 입당하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이 소개하시고 또 뒤에도 혹시나 오시면 바로바로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강화 선봉정당 우리 자유통일당 문화예술단체 지선의 맨 입당식에 참여해주신 우리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쉬지도 못하시고 자유통일당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통일당의 비전을 위해서 자유통의 변화를 직접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주신 데 사회자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방송인 김중배 선생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보성 탤런트는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김철규 도예가님, 신미자 모델님, 여러분이 오늘 입당식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입당식에 먼저 우리 자유통일당 고문이신 정강훈 고문님께서 환영사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상은 세 가지의 직책과 종류에 따라서 세상이 바꿔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항상 그 문화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가 이 세상을 바꾸는 문화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입단하신 문화예술계. 이분들에 의하여 세상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중가요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은 이 민족이 망하겠다. 이 민족은 살아나겠다.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이 주역이 되시는 문화예술계의 이 중심 인물 되신 분들이 자유통일당에 드디어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확 바꿀 것입니다. 노래는 노래로, 작곡은 작곡으로, 또 여러 가지 각 단체의 기능을 통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건 일주일 내도록 지금 입당식입니다. 아마 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입당식이 그 얘기 될 텐데 그동안 무관심했던 대한민국이 작은 정치인들의 몸부림 때문에 얼마나 변해가는지를 갈구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오고 전국에서 관심을 보인 끝에 드디어 자유통일당이 거대한 용트림을 했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단체, 또 다음 주에는 예술인들, 가수들, 또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군에 몸담았던 장성급 군인들, 그리고 총경급 이상의 경찰들, 뭐 다양하게 입당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조직체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는 4월 10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참석하신 우리 입당식 인사들에게 당복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중배 실장 나오시고요. 우리 김영철 작곡가님 나오시고요. 자, 앞에 계신 분, 잠깐만 있어봐. 큰 거.
아마 저 어떤 정당이고 전 국방부 차관님이 직접 이렇게 입혀주는 것도 처음일 겁니다. 이 자유통일당에 있는 퍼포먼스나 좀 이해하시고요. 자, 올라오십시오. 자, 두분 올라오세요. 예. 워낙 잘생기신 분들이라. 김종배 실장님이 아마 중간에 좀 오신 게, 예. 자, 그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오늘 우리 김종배 실장님께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겁이 나요. 방송에서 여러분 많이 뵙지만 실물을 이렇게 앞에서 보기 힘들 겁니다. 사실 문화의 예순이로 우파 정당에 지지선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좀 봤어요. 오랫동안 연예인들이 좌파에는 많이 가는데 우파에는 안 온다는 게 정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그 동기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한 6년 전부터 광화문에 매번 우리 집회가 있을 때 광화문에 늘 참석을 했고 또 청와대 앞에서 그 겨울에 풍찬 노숙할 때 거기서 저 가슴 눌 울컥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에서 먼 거리에서 뵀지만 마음으로는 늘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얼마나 절실한지 젊은 청년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언제 기회가 되면 꼭 저도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때 그 광화문에서는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장서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는 제 나이 60 넘어서 이제는 눈치 볼거 없이 이 나라 보수파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몸소 제가 전면에 서야 될 시기가 왔다 해서 제 주변에 그 대중예술하는 동료 선후배들을 귀합해서 오늘 1차로 어제 목사님을 뵙고 오늘 갑자기 오후 3시에 급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가수 대중예술하는 가수들이 또 이름 있는 가수들이 한 10여 명또 내일 다음 주에 이렇게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국회는 그 의회 사상 그 전무후무한 재보궐 선거가 많을 것이고 집권 당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에 지금 새로 생긴 제3당 이런 데가 지금 이 선거에 엄청난 혼란이 올것 같아서 우리 국민과 우리 보수 우파들이 표로 꼭 자유통일당을 찍어서 국힘당에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자유통일당에서 원내에 이번에 꼭 진입을 해서 결기 있는 우리의 어떤 의회 활동을 꼭좀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제가 근래에 제 주변에서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비례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감언이설로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파가 방황하는 표가 꼭 자유통일당으로 비례정당에 지지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원내에 꼭 10여 석이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4월 10일 날 오후 한 6시쯤 되면 꼭 그런 우리의 청천벽력 같은 놀라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보수파의 방황하는 표를 자유통일당으로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우리 모임이 있으면 늘 가수들이 앞장서서 무대에 올라가서 먼 길에서 아침 일찍 오신 분들한테 공연도 보여드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절규하듯 울부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한테 박수치면서 웃고 공대이라도 흔들면서 축제 분위기로 앞으로 그런 모임을 집회를 하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어제 드리고 좋다고 해서 많은 가수들한테 제가 귀 앞에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 중에 제일 강단이 크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다시피 문화예술계 대부분이 좌파 생태계로 예. 이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파 쪽보다는 좌파 쪽의 연예인들이 많이 기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절반은 자유통일당으로 다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중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중예술하는 사람은 중도라기보다는 진보 좌파냐 보수 우파냐 하는 쪽에 자기 그거 갈림길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서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을 보듬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우리 쪽에 올 수도 있고 저쪽 좌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대중 뭐 가요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수들을 우리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름 있는 가수들을 제가 꼭 같이 하자고 모시고 와서 우리 입당도 하고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방황하는 보수 우파표는 비대정당은 자유통일당으로 제가 꼭 물꼬를 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영철 작곡가님. 자, 여러분 아마 우리 작곡가님 TV에서 많이 뵀을 거예요. 송예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 항상 앞에 앉아 계시던 분입니다. 그 유명한 꽃바람 여인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 죄송하지만 네. 그 서울대 음대 출신이죠? 아닙니까? 아 우리 당에 하도 서울대 출신이 많아서 제가 어지간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자 수많은 정당 중에 또 유명인들로서 이런 작은 정당을 지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선뜻 자유통일당을 선택한 그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저는 여태까지 마음속으로만 뭐 보수 오빠 뭐 이런 마음속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제야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는 항상 뭐 나서지를 않고 우리 저는 작곡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작곡가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자유통일당 당가가 우리만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작곡가님 보시면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나 자유통일당 당가를 작곡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저기 가사만 주시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요, 박수 박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정당사에 이제 당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를 통해서 이제 탄생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민주당원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강원 목사님의 뵌지가 예전에 한번 뵈갖고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검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일으로 또 인연이 돼갖고 자유통일당 문화예술단팀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일단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합의서 똘똘 묻히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민생 안정을 우리 지지해 주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느끼면서 또 자유민주통이 되어서 정강훈 목사님 뵙게 돼서 당으로도 입사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동원단체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저 지금 기자들이 누구신지 잘 몰라하니까 본인 소개를 살짝 좀 해주시죠. 저는 신미자라고 합니다. 지금 3649 로타리의 서울 문화예술 로타리 클럽의 네. 회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신미자. 우리 모델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모델협회 회장으로 자, 내가 요걸, 감사합니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신미자 우리 모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자, 모델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말씀하세요. 좀 빼입었고 왔는데 예, 예.
정강호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욕도 잘하신다 이러고. 예, 자연 그대로 말씀하신 게 너무 근데 좋습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서민층 거치에 좀 온순한 면에 계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인도를 또 이렇게 발걸음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혹시나 이제 착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우리 모더리페 회장님으로서 내가 본 정강호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단 걸 이제 전 세계 다 나가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호 목사님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외형적으로 볼 때 이미지를 보실 때는 조금 항상 웃는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 마음을 끌어들이고 포옹하고 대인관계도 잘하시고 모든 면에 맞춘 면에 갇힌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광화문에서 유명 모델을 모시고 한번 모델 워킹을 하는 걸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워킹하는 모습은 직접 여기서 또 분위기가 조종하게 또 말하기는 좀 그런 다 이제 회장님 워킹이 아니라 예, 예, 우리 강화문에 그... 아예 무대를 만들어놓고 예, 예, 자유통일당 주최 한번 예, 예, 예. 해보고 싶어요. 주최하고 있으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기 소개 좀 하시고요. 네, 새도 쉬어간다는 경북 문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짧은 거리는 아니죠. 이 광화문이란 곳이 제가 집회를 근 7번 올라왔습니다. 집사람하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시골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답답해요. 정치가. 그래서 저는 4H 활동을 근 40년 했습니다. 40년 하고 문화예술 그 가수분과에 감찰 보고 있는데 아, 이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도 올라오고 차를 끌고 오니까 주차난이 거북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울 다녀가기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먼 길 마다 하지 않고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려가서 시골에 계신 지금 멈춰있는 생각들을 다 바꿔놓으려고 입당원서 우선은 100장만 달라 그랬습니다. 그 일선에서 경상북도 구석구석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 이상으로 목숨을 바쳐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강호 목사님도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울진은 제가 봉사로 어민들 봉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저 우리 미인분.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분들이 자유통일당에 어떤 따뜻한 훈훈한 바람을 일으켜서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유통일당 입당한 속죄서 언론 임종태라고 합니다. 아,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오늘부터 한번 배워보고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호텔 그 운영하시면 아무튼 속초니까 이 많은 예. 정치인들이 아마 놀러 올 텐데 예. 앞으로 우파 정당 중에 또 아니 대한민국 전체 정당 중에 자유통일당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보았던 그런 정치권들하고는 천장지창 다르기 때문에 오늘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신 걸 진짜 환영하면서 속초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속초 지금 저 나가고 있습니다. 아, 고향은 속초가 아닌데 아무튼 예,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속초 시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신세계 레코드스타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예, 활동을 했던 윤태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많은 그 가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들이
좌파 쪽에 많이 가갖고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우파 쪽에서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바라던 과정에 한광 목사님이 제가 이제 과거 연설하셨을 때 감명을 받고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서 원하던 바에 오늘 마침 또 그런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악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자유, 예, 자유 통일당이 꼭 선거에서 승리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똑바로 좀 서주시고요. 자, 뭐 자랑 같습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아니 전 세계 목사님들 중에 대중가요를 제일 잘 부르신 분이 정강호 목사님이십니다. 터키 18번은 내 나이가 어땠은데요. 대한민국 축제장만 있으면 유감없이 꼭 앵콜로 두 번을 부르십니다. 다음부터는 꽃바람 여행으로 바꾸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꽃바람 여인을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당사에서 꽃바람 여인 부르면 또 욕먹으니까. 자, 5,300만 국민이 지금 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850만 해외 동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새로 갖고 갈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일동 차려! 5,300만 국민과 850만 해외 동포님들께 경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표 고문님, 차관님,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님, 사무총장님 나오세요. 자, 전부 나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당문서 잠시 피어서 먼저 예, 이 촬영을 하고, 자, 촬영 시작해 주세요. 좀 웃으세요. 웃게.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적고 나서. 예. 자, 됐습니다. 일단 자, 이거 다 거두시고 나가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자유통일당 오른손을 드시고 자유통일당 하면 화이팅 해주시고, 자, 분명히 저기서 앵콜이 나와요. 그럼 제가 꽃바람 이름을 여러분들 여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 찍으세요. 자, 앵콜로 갑니다. 이번엔 꽃바람 여인으로 갑니다. 꽃바람! 여인! 꽃바람! 여인! 꽃바람! 여인!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유통일당 문화예술단체 지선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혹시 여기 유명하신 분들하고 기념 촬영하실 분들은